안녕하세요. 내레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컨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와 제5장의 의료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인데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간략하게 그냥 알아 본다면 명령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당연히 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에서 이혼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혼회는 이혼장이 한 명이겠죠. 그 다음에 20명 이내에 이혼을 구성할 수 있는데 명령권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촉하거나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혼장은 이 의사들이라겠죠. 의사들의 중앙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보건 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을 선택하고요. 이 안에서 이혼도 추천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혼은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이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 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이혼으로 유촉하거나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의료 광고입니다. 자, 의료 광고는 당연한 거죠. 의료 기관은 개설자, 의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개설자, 그다음에 의료 기관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즉 의료인과 의료 기관의 장과 의료 기관의 개설자만 의료 광고를 할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의료 광고란 무엇이냐면 이 신문이나 또는 잡지, 음성, 음향, 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에 방법에 의해서 의료 행위라는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료 광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광고의 금지입니다. 자, 의료인 등은 의료 광고를 할수 있지만 의료기관 개설자, 그 다음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하죠. 그 등이라고 말이 붙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 광고는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 그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이나 이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또 거짓된 내용,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 또는 수술 장면 같이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하는 노출하는 장면, 그리고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또 객관적인 사실인데 주관적으로 과장해서 하는 광고들, 또 법적 근거 없는 것들. 아니면 신문, 방송, 잡지 등의 어떤 기사화시키거나 어떤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과대 광고가 될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이겠죠. 또는 심의를 받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다. 아니면 애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광고하는 경우들. 아니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이런 비급여 진료 비용을 뭐 할인시킨다거나 아니면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아니면 각종 뭐 상장이나 감사장을 받았다 그래서 뭐 인증받았다 보증받았다 아니면 추천받았다 이런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을 사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사용되는 내용이 있죠. 예. 할수 있는 경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았을 때는 광고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 정부 기관이나 준 정부 기관에서
인증, 보증을 표시하는 광고, 아니면 다른 법령에 따라서 마찬가지 인증, 보증을 표시한 광고, 그리고 세계 보건기구와 협력을 해서 인증을 받은 내용은 광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밖에 이 의료 광고의 방법이나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의 질서를 해하는 경우들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없는데 그 안에서 대통령이 영어로 정하는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 즉 방송법에 따른 내용 방송이 있는데요. 이 텔레비전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 광고를 하려면 심의를 해야겠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료 광고를 할 때는 미리 위반이 있는지를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또는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간행물 그다음에 5개 광고물 중에서는 어떤 현수막 있겠죠. 벽보, 전단, 요즘 버스나 택시에 많이 하죠. 이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들 또는 전광판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중에서도 이 애플리케이션, 앱까지 포함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4호에서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는 뭐냐면 인터넷 뉴스 또는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겁니다. 병원 홈페이지가 아니라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TV,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또는 정보통신 제공자 중에서 이 전년도 말에 기준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이상인 인터넷 매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매체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 예. 이 내용 조금 내용은 많지만 막 간략합니다. 예. 주로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전기 간행물, 그다음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예.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 의료 광고 심의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에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한 단체가 의사회나 치과의사회나 한의사회죠. 그래서 심의 번호가 같이 나가죠. 또는 등록한 소비자단체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율심의 기구에를 등록할 때는 의료 기관의 명칭이라든지 소재지, 전화번호, 아니면 설치, 운영 감옥, 아니면 의료인의 성명, 성별, 면허 종류 내용들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이제 들어갈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의료 광고까지 신의료 기술 평가를 포함해서 의료 광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자, 학습에 힘을 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